자 아닙니다. 모짜렐라 하면 안 돼요. 모짜 아니에요. 비짜 아닙니다.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치 성가대에서 암멘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성악학과장을 맡고 있는 이웃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성악 유학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음대 개강 대비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원래는 음악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것이 주제였는데요. 그것에서 음대 개강 대비편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2020년 가을 학기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죠.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하나는 face to face 대면 수업이에요. 지금 팽배해 있는 이 질병이 퍼지기 전에 듣던 대면 수업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대학교가 일단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온라인 virtual class만 하는 대학교입니다. 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업을 대면 수업을 전혀 하지 않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레슨도 마찬가지고 앙상블 수업도 마찬가지고 일반 아카데믹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virtual class로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hybrid. hybrid는 face to face 대면 수업과 virtual class 온라인 수업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합친 것을 이 학생들의 50% 대면 수업을 하고 나머지 50%는 온라인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번갈아 가면서 대면 수업으로 오는 학생들과 컴퓨터로 화면으로만 듣는 학생들을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무엇을 택할지는 모르고 아직 100% 정해지지 않은 학교들도 많이 있고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은 당장 2020년 가을 학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대비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이제 유학을 계획하고 계신 분도 이것을 보시면은 내가 유학생활을 어떻게 준비해야겠구나 조금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룰 부분은 첫 번째 제가 드릴 말씀은 마음가짐이에요. mentality. 이거는 2020년 가을 학기에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것과 2021년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 마음가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대비 장비들. 이게 뭐냐.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좋은 장비들. 어쩌면 꼭 가지고 계셔야 될 장비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 테고 2021년 입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이 장비들이 있으면 행여나 2021년에 갑자기 뭐 3차 웨이브가 온다든지 그때 돼서 2차 웨이브가 온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당장 이제 개강하기 전에 익혀야 될 음악 용어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써야 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뤄 볼까 합니다. 자, 음악 개강 대비 마음가짐 편. 마음가짐.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종차별에 대해 대비하라예요. 이 대비하라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정신 상태를 지키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인종차별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을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에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인종차별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역지사지라는 말을 써놨냐면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20년, 20몇 년 동안에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분명히 저희도 인종차별적인 생각과 발언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무리 착하시고 선하신 분도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한 번은 하셨을 거예요. 제가 어느 나라를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저 나라 애들 우리 학교에 와서 저 나라 애들 우리 나라에 와서 치안 상태를 나쁘게 하네 뭐 문화를 뭐 문화 생태계를 교란시켰네 등등 분명히 중동아시아나 아니면 유럽권 나라에서도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이 와서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커뮤니티와 그리고 나에게 피해를 줬어라는 생각 분명히 하고 그 특정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지칭하는 나쁜 말들을
한두 번은 하셨을 거예요. 우리 이웃나라들 포함해서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저도 했고요. 그리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따라서 이 미국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봤을 때 호의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쟤네들 너무 나빴어. 아, 나는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는 야, 나도 한국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서 특히 1차 이렇게 노동직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그리고 배간시했던 시절이 있었다를 상기를 하시면서 조금 나도 그런 인종차별을 약간은 당할 수도 있다.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주세요. 하지만 이거는 당연히 인종차별, 당연한 거니까 나 인종차별 당할래 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와가지고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헐뜯는다든지 뭐 푸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상해를 입히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입혔다든지 정신적으로 인종차별의 인종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다든지 할 때는 참지 마세요. 그땐 참지 마시고 학생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센터가 반드시 모든 유니버시티에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들이 움직일 거고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다, 뭐 대처를 취하지 않았다,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지만은 만약에 그런 내가 인종차별을 당해가지고 내 담당 교수와 Student Activity Center나 이런 데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면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저한테 개인 메시지를 보내셔도 되고 이메일을 보내셔도 되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정신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좀 이상한 눈치, 눈초리,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나는 이 사람들이 다 나에게 잘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은 마음이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다치면 공부도 집중하기 힘들죠. 그럼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까지 유학을 온 보람이 많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즉각 대응해야 될 경우는 즉각 대응하시고 어느 부분의 인종차별은 마음속으로 내가 다 감당하리라는 멘탈리티가, 마음가짐이 필요하십니다.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만남을 50대 50, 최소, 제가 많이 양보한 거, 이건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 50대 50으로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많은 유학생이 오셔서 한국 사람이랑들만 교제를 나누고, 미국 사람들이랑은 나가서 차 한잔 안 마시고, 뭐, 개인적인 이야기도 안 나누고, 한국 사람들이랑만 모여서 한국말만 하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어떻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유학을 오셨으면은 잘 배워가셔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과 한국 음식과 그다음에 한국 문화 교류만 하면서 여기에 오시려면은 사실은 안 오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뭐냐면 야, 쟤네들 모여가지고 자기네 나라 말로만 깔깔깔하고 우리 문화를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 주지도 않고 와서 마치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침략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선생들도 마찬가지고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국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한국과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도 잘 안 통하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당연히 미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동포이고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 자란 한국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건 당연한 거죠. 한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과도 만남을 반반, 적어도 반반은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상식적인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정말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한국말만 하다가 돌아가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외국 대학교에서 저희를 인재나 아니면은 훌륭한 지식적 자원으로 보지 못하고 저희를 그냥
그냥 돈 수단으로 봅니다. 쟤네들 저 에이시안들 와가지고 우리 대학교에 돈 갖다 바치는 종족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볼 때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한국 사람한테 가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좀 만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건데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과의 만남을 반반은 적어도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는 필요하시니까 한국 사람들도 만나시고 한국에 있는 뉴스들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종교 있으신 분들은 종교 모임도 가지시되 미국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지 마세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의 만남을 최소 50대 50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디렉터나 여러분을 하여야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아, 쟤는 그냥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랑 말만 하고 내가 쟤 굳이 이 배역을 줘봤자 이 역할을 줘봤자 우리랑은 교류를 안 하고 그냥 한국 애들이랑 말만 하다가 그냥 내 오페라 아니면 내 합창단 내 연주단체 물만 흐리고 헤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막 오셨지만 그들은 한국 유학생을 몇십 년 동안 봤잖아요. 4, 50년 봐오셨잖아요. 그 교수님들과 그 음악의 커뮤니티들이 여러분이 맨 처음에 딱 봤을 때 쟤 미국 애들이랑도 자유롭게 교류하네. 쟤는 뭔가 이렇게 시켰을 때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이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배역을 많이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그 교수님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다고는 여러분의 노래 실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노래 실력은 아마 거기 백인 애들, 흑인 애들 여기에서 잘하고 잘한 아이들보다 여러분이 노래를 아마 잘할 겁니다. 아마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은 노래를 워낙 잘하잖아요. 배역을 못 받은 이유는 여러분이 못 받을 이유는 못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 쟤 되게 소극적이고 영어 못한다고 구석에만 있고 한국 사람들이랑만 이야기하고 아, 쟤는 내가 굳이 뽑아봤자 내가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잘 못하겠다 해서 배역을 못 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첫인상을 중요하게 주려면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가리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오픈마인드인 거를 꼭 디렉터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기 시작할 때 꼭 한국 사람들이랑만 교제하지 마세요. 그러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 음대 개강 대비, 가을 학기 대비 장비. 자, 이거는 제가 급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장비들은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추천하고 있는 장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 마이크. 왜 개인 마이크가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성악가나 아니면 실용음악가나 뮤지컬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콩쿨 컴피티션을 나가야 되는데 라이브 컴피티션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닫았어요. 라이브 컴피티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가 메트로폴리탄 컴피티션이 1라운드가 처음으로 그냥 비디오만 내는 걸로 돼버렸어요. 원래 지역, 지방지역을 가면은 뉴욕 같은 데가 아니고서는 첫 번째 라운드를 다 라이브로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라이브로 보는 라운드가 아예 그냥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라이브로 보지 않고 다 그 비디오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오디오 레코딩 상태가 조금은 좋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마이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이브리드 클래스나 아니면은 virtual 온라인 레슨이랑 클래스를 하게 될 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잘 들리려면 특히 저희들 한국 사람들 목소리도 큰데 그 성악 발성 잘 하고 있는 목소리가 핸드폰에 달려있는 내장 마이크로는 절대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큰 소리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핸드폰에 연결되는 마이크나 아니면은 이제 랩탑에 연결해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첫 번째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건 고급이에요. 여러분이 여건이 되신다면은 본인의 개인 랩탑이랑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그 다음에 마이크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노트북에 다 연결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 밑에 링크로 추천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비들을 놨습니다. 아마존 쇼핑 리스트를 공유를 했는데요. 궁금하시면 그거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나 유학 와가지고 유학생들 다 가난하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쓸 수가 없다 하시면은 본인들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외장 마이크, 익스터널 마이크를 하나 구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가을 학기 대비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휴대폰 삼각대. 휴대폰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를 보시는 각도가 이제 약간 위에서 아래로 보거나 아니면 제 지금 아이 레벨이죠. 그래서 저랑 이 영상을 보시는 게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느낌이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굴욕샷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밑에서 이렇게 턱 밑에서 찍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죠. 좀 뭔가 선생님들이 너 입 모양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혀에 텐션이 너무 많은데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너무 밑에 있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삼각대를 구입하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개강하기 전에 구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 떠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한국에서 보내주실 수 있으시다면 마스크 여유분을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정말로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이 감염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분들이 마스크를 안 써요. 많은 사람들이 안 씁니다.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많이 쓰는데 외곽으로 나올수록, 그리고 조금 더 중부지방에 해당되는 스테이트로 올수록 마스크 안 쓰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좋은 마스크를 써야 돼요. 첫 마스크는 추천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스크를 많이 구입을 해 주십시오. 하루에 두 개 이상 써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업을 나가는 일수만큼 필요하시니까 마스크를 정말 많이 가지고 계세요. 특히 한국에서 받아 쓰시는 게 사실은 가능하다면 제일 좋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UV light. 이건 UV light은 자외선이 나오는 라이트예요. UV가 ultraviolet. UV light을 아마존이나 같은 데서 검색을 하셔서 본인이 계시는 방을 조금 그렇게 세니타이즈 하면 좋습니다. 세니타이즈가 소독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방만한 방을 아마 쓰실 텐데, 기숙사 쓰시거나 아니면은 원룸 구해서 쓰시는 유학생분들께서 그러실 텐데, 그 방이 특히나 룸메이트 있는데 룸메이트 특히나 마스크를 안 쓰는 청년이다 하시면은 그 방을 자주 소독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UV라이트 있으면 좋고요. 그 UV라이트를 직접적으로 쓰시면은 피부가 손상되고 나중에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을 비우실 때 UV라이트를 30분 정도로 타이머를 맞춰 놓으시고 틀어 놓으시면은 공기가 UV라이트 닿는 부분이 소독이 됩니다. 그래서 UV라이트 본인의 기숙사나 아니면은 계시는 원룸에 있으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UV라이트 하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각종 약입니다. 약이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리고 약국에 간다는 거는 그 약국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사람들은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지 않은 이상 병원에 안 갑니다. 저희 막 우리 감기 기운 있어, 나 병원 좀 가야겠다, 한국에서 이럴 수 있잖아요. 한국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미국이 그게 안 돼요. 미국은 병원에 가는 거는 정말 아파 죽겠거나 지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만 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약국을 가기 때문에 사실 약국을 들어가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겁이 나요. 왜냐면 많이 아픈 사람들도 가거든요. 병원을 못 가니까, 또 병원비도 워낙 비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실 때 가능한 많은 약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아직 한국에서 떠나지 않으셨거나 9월에 개강하기 때문에 아직 떠나기 직전이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은 약을 많이 사서 오시면 좋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사시면 과유불급이라고 안 좋지만, 각종 뭐 감기약, 배탈약, 그 다음에 알러지약, 그 다음에 지병 있으시면 그 지병에 관련된 약들을 대부분 가지고 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벨트박스,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제가 이 장비를 왜 추천을 드리냐면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생소하시길 것 같아서 사진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벨트박스인데요. 이 벨트박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조그만 방음 마스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쓰시고 노래를 하시면은 정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벽 너머로는 거의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연습실을 쓰시기가 힘들 경우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연습실에서 여러분이 그 연습실을 들어가셨을 때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연습실을 소독을 했느냐 그것도 모르겠고, 소독을 해서 남은 화학 물질들이 환기가 됐느냐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을 본인이 계신 원룸이나 아니면 기숙사에서 하셔야 될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연습을 특히 유학생들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연습 한두 시간 하면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죠. 이 벨트박스가 있으면은
민원은 거의 안 들어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오디션 볼 때마다 늘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면 오디션 보는 장소에서 목 풀 수 있는 자리, 공간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오디션 장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대는 40대에서 60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싼 가격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로 대비가 돼가지고 연습실을 아예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면은 이게 있으면은 본인이 계신 기숙사 방이나 아니면 원룸에서도 충분히 연습을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벨트박스 이 모델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당장에 익혀드는 음악 용어들. 수업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버추얼이든 온라인으로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믹스 되어 있는 거든 아니면 대면 수업이든 이제 당장 수업이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음악 용어를 영어로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준비된 자를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디렉터가 예를 들어 이제 오페라라고 따져봅시다. 오페라를 하는데 음악 용어를 막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음악 용어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못 알아들으면은 그 음악 용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뽑는 거죠.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배역을 못 따는 이유는 여러분이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고 영어가 부족해서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래 설명을 했는데 이 캐릭터는 이렇게 돼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네가 여기서 이렇게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고 너의 발성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기초 음악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국말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좀 그럴 수 있죠. 왜 저희가 준비가 이렇게 안 돼 있을까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토플 점수도 준비한 요구 점수를 했는데 왜 안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토플입니다. 토플에서 영어 관련된 음악 관련된 지문은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통계가 기억이 나는데 전체 5%가 안 돼요. 그래서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음악 관련된 용어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보다 음악 용어가 준비가 많이 안 되게 있으실 거예요. 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당장 수업에서 쓸 영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봅시다. 선생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한국식으로 선생님, teacher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나는 대학교에 있었으니까 교수님 하니까 professor 이렇게 불러야 될까요? 교수님 professor라고 부르는 거는 영국에서는 맞는 문화인데요. 미국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answer는 예를 들어 저를 예를 들자면은 Dr. Lee, Professor Lee라고 부르는 게 좋습니다. Dr. Lee라고 불러야 되나요? Professor Lee라고 불러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의 담당 교수님과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수업의 교수님의 최종 학력을 보세요. 그랬을 때 최종 학력이 Master다, 석사다. 그러면 Professor 아무개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Professor Smith 뭐 이런 식으로 부르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교수님과 여러분의 교수님과 여러분이 듣는 수업의 교수님의 최종 학력이 박사다 하면은 Dr. blah blah 하시면 됩니다. Dr. Smith, Dr. Lee, Dr. Hong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아니다. 아무런 학위가 없다. 그런데 가르치는 교수님이다 할 때는 Mr. Lee 하시면 되고요. Ms. Lee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자 교수님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왜 Ms. Lee라고 하냐면은 요즘 세대에는 이거를 꼭 확실해 주셔야 돼요. 특히 도시에서는. 남자는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미스터인데 여자는 결혼하면 미세스 and then 미스로 나뉘는 게 불공평하죠. 이건 사실 진짜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도시에서는 미스로 부릅니다. MS로 됐으니까 미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Z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s. Lee, Ms. Smith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거를 이게 첫 단추예요. 이거부터 질문이 있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물어보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저 진짜 제 동기 중에도 teacher 하고 불러가지고 제가 옆에서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요즘에는 이러신 분 없겠죠. 하지만 꼭 한 세대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미국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너 몇 살이야? 그래 22살이야 라고 하면 나 25인데 그럼 내가 형이네. 위아래 따지려고 드시는 분이 계세요. 한국분한테 그러시겠다면은 제가 굳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나이를 물어보고 나이를 일단 묻는 게 실례예요. 누가 나이는 웬만하면 묻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저보다 훨씬 경험을 많이 하고 인생적으로 선배일 수 있는데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나이를 묻고, 나는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윗대해야지. 너는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하대해야지.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굉장히 당황하고, 너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떤 문화에서는 반드시 여자가 막 이렇게 추가로 옷을 둘러싸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너 여자니까 이거 써라고 하면 되게 당황스럽겠죠. 너 남자니까 이거 해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여러분에겐 굉장히 당연한 거지만은, 미국에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이 묻지 마시고요. 나이의 위아래를 따져서 그 사람을 하대하지도 마시고, 윗사람 대하지도 마시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미국의 장점이고요. 그러니까, 무시도 하지 마시고, 너무 추켜 세워주지도 마세요. 그것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필수 딕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TS, 이게 IPA인데요. 스는 한글에서 쌍지읒이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MOZART랑 PIZZA. 첫 번째 작곡가는 제가 미국식으로 발음하겠습니다. 모차르트나 아니면 피츠사를 모차르트나 피짜라고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안 그러시겠지만 여전히 유학생들 중에서 츠 발음을 쌍지읒으로 발음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첫인상. 여러분 대부분이 석사로 오셨잖아요. 석사로 왔는데 딕션이 이게 준비가 안돼 있어? 라고 디렉터한테 뇌리해 주시면은 여러분한테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디렉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분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역할, 조역이든 여러분의 경험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본 딕션이 잘안돼 있으면 좀 힘들죠. 한국 사람들이 이 쌍지읒 발음으로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리고요. 짜 아닙니다. 모짜렐라 하면 안 돼요. 모짜 아니에요. 피짜 아닙니다. 쌍지읒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Final ER, 뭐, 는 ER이 아니에요. ER. 이거는 중국 number 2 ER 할때 ER입니다. 이 ER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발음이 되게 액센트 돼서 들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두 단어가 제가 고른 예시인데요. player, singer 이런 식으로 앞에가 강조가 돼야 되는데 이걸 얼로 해버리면은 두 번째 게 강조가 돼 버려요. player, singer, 그리고 혀가 말리기 때문에 소리도 앞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약간 강박관념이 있어요. 특히 final er 보면은 해야지 발음이 조금 좋게 들리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길게 소개를 드릴 테지만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리을 마지막 받침에 해당되는 한국식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마지막 받침에 해당되는 부분을 붙이지 마시다가 끝날 때 살짝 터치만 하세요. player. So, 해당의 부분을 가장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붙이시면 되고요. 아예 안 붙이셔도 됩니다. player. 아예 안 붙이셔도 됩니다. 발음을 거의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특히 노래하실 때는. 말씀을 하실 때는 라고 넘어가면은 조금 액센트 같이 들리는데, 사투리 같이 들리는데, 노래할 때는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특히 클래식 노래 하실 때는 sing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마치 성가대에서 amen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er 특히 하지 마세요. 노래 하실 때 특히 음악 필수 용어. 자, 정말 준비를 잘하신 분은 당연히 준비가 되어 계시겠지만 안 준비가 되신 분도 계실 테니까 짧게 보고 넘어가시도록 하시죠. 자, 제가 장조, 단조, 박자표, 빠르기표, 마디, 높낮이, 샘여림, 길이, 음이 있을 때 이거를 영어로 이야기를 하려면 뭔지 탁
하고 머리 떠오르시나요? 많은 부분이 떠오르시겠지만은 지금 잠깐 봐주세요. 이 부분이 잘 떠오르시나요? 답을 보실게요. 장조는 major, 단조는 minor, 그다음 박자표는 time signature. 이거 잘 모르실 부분 있죠? 노래를 듣다가 처음 듣는데, 야, 이거 몇 분에 몇 박자야? 한국말로 나오는데 이게 영어로 갑자기 안 튀어나오는 거죠. 저도 안 튀어나왔습니다. 당황했었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time signature라고 하시면 됩니다. 빠르기표, 뭐 안단테, 뭐 라르고, 프레스토 이렇게 있을 때이 빠르기표를 뭐라고 할지 안 떠올라서 당황하실 부분이 있어요. 템포 마크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디는 measure, 이거는 아마 다 아실 것 같고, 다음입니다. 조음, 뭐 이음줄 붙임줄 하든 그런 모든 것들을 모은 걸 조음이라고 하죠. 이거 영어로 아시나요? 이음줄, 붙임줄, 박자 구성,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그리고 여러분이 도레미파솔 이런 식으로 악보가 적혀 있을 때, 한국은 아직도 도레미파솔이라고 하지 않나요? 제가 한국을 떠난 지좀 되긴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나요? 미국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도레미가 보였을 때 여러분이 도레미라고 읽으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조금 이상하게 볼까요? 이걸 어떻게 발음하셔야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조음은 articulation, 이음줄은 slur, 그다음 붙임줄은 tie, 그다음에 박자 구성, 이거는 meter, 그러니까 4분의 4 박자는 같은 경우는 common meter라고 그래요. 일반적인 박자 구성. 그리고 듀프 미러 하면은 두 박, 원, G로 따지면 원, 투로 가는 거, 이걸 듀프 미러라고 하고요. 원, 투, 쓰리 이렇게 가는 세 박자로 구성되어 있는 걸 트리플 미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컴파운드 미러가 있어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식스. 하나, 둘, 셋, 둘, 둘, 셋. 트리플 미러가 듀프 미러로 합쳐진 것, 그것을 컴파운드 미러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아마 알고 계시고 컨셉이 있으실 텐데, 이게 영어로 알고 계시고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레미 보시면 CDE로 읽으셔야 됩니다. 미국은 CDEFG ABC로 가기 때문에 뭐 하이체라고 이야기는 한국에서 하는 부분들은 하이C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거를 입에 조금 붙이세요. 그래야지 수업에 갔을 때 그리고 교수님한테 말씀드릴 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한글 음악 용어들을 영어로는 어떻게 하는지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시나요? 정답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Quarter note, eighth note, sixteenth note, half note, whole note, dotted quarter note, dynamic and ornament. 꾸밈은 ornam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eighth note, sixteenth note는 뭐 quiver, semi quiver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고 가장 흔한 말은 eighth note예요. 그래서 뭐점 8분음표라면 dotted eighth note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성악가한테 특별히 많이 하는 말들. 이 말들은 한국에서 레슨 받으실 때 자주 하시는 말이죠. 뭐, 횡격막이랑 성대, 뭐, 인두, 후두, 뭐, 열어라, 뭐, 젖혀라, 뭐, 음역, 뭐, 이런 거다 한국말로는 부담없이 잘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갑자기 영어로 하고, 제가 이 부분에서 뭐, 어떻게 힘을 줘야 됩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라고 교수님한테 영어로 여쭤보실 때 갑자기 이제 말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럴 때에 이런 영어 단어들이 머릿속에 숙지가 되어 있으면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이프램이랑 보컬 폴스는 꼭 아셔야 됩니다. 보컬 코어스라고 하셔도 되는데 폴스가 애나토미컬리 해부학적으로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컬 폴스도 입에 좀 붙이시고 페릭스, 레릭스 이것도 다 붙이시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레슨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아쉽죠. 저희가 말이 더뎌가지고 이게 자꾸 시간이 느려지면은 물론 선생님들이 되게 끈기 있게 기다려 주시겠지만은 나중에 돌아보면 그 레슨 시간들이 좀 아쉬우실 수 있으세요. 이런 다 기본적인 음악 단어들이 다 해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럼 훨씬 수업 들으시기도 편하시고 이제 theory 이론이랑 뭐 음악 분석, 애널리시스 이런 코스도 들으셔야 되는데 여긴 필수 음악 영어 단어가 잘안 되어 있으면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부분이라도 적어도 이 부분이라도 조금 보고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디렉터를 처음 만났을 때, 이 한국 학생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도 잘하네?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네? 하면은 여러분한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한국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 교육을 마치시고 오셨기 때문에 저는 발성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걱정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실 테고, 그리고 발성이 좋고 노래를 잘한다는 거는 미국 교수님들, 미국 디렉터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기대를 하는 거는 이런 마음가짐이 한국식이냐 아니면은 오픈마인드냐, 미국적인 사고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기초적으로 이렇게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보거든요. 2020년도 가을학기 첫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곧 개강하시죠. 8월 말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미뤄져서 9월 초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단어들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음가짐, 멘탈리티 단단하게 하시고, 훌륭한 그리고 성공적인 유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주셔도 되고, 이메일로 주셔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소개입니다. 한국 성악 스타일과 미국 성악 스타일의 차이점. 이 영상도 가급적 빨리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virtual lesson과 virtual class를 지금 저도 당장 다음 학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지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힘이 돼서 다음 영상을 빨리 올리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